여기는 잘 안 돼요. 임경계 일로 가면. 네, 임경전을 갈 곳에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네, 임경대는 경상남도 원동면 화지리에 있는 동이신라시대의 정자입니다. 일명 고운대 채공대라고 하는데 황산강 서쪽 절벽 위에 있습니다. 벽에는 최치원의 시가 새겨져 있었으나 오래되어 조감하기 어렵고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심한 전할 뿐이라고 합니다. 최치원의 시는 이겁니다. 연기 낀 봉우리 빽빽하고 물은 넓고 넓은데 물속에 비치닌가 푸른 봉우리에 마주섰네. 어느 곳 외로운 돛대바람 싣고 가누리 아득히 나는 저새 날아간 자취원대. 네. 자, 여기는 물금역. 자, 물금역입니다. 오늘은 물금역에서 어디에 갈까요? 아주 소박합니다. 어서와 양산은 처음이지. 아니에요. 많이 와봤어요. 갑시다. 네, 신라 금강가야 시대 자유무역지대라고 합니다. 물금이. 양산에 물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나루토가 있었고 나루토가 물금 진으로 알려졌네. 그래서 물금이 되었네요. 네, 양산이네요. 일반 천민들도 매일 고급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잘 살고 또 가자. 양산이 물금이 많이 발전했네요. 옛날 모습하고 다르네. 옛날에 갈 목적지는 우리가 저번에 여기 항산공원에 임경대에 갈 겁니다. 임경대. 물금역이 내렸습니다. 용화사를 지나서 네, 석조열의 자상이 있는 임경대에 가겠습니다. 임경대. 오봉산 임경대. 네, 여기서 힘을 여기까지 쭉 강 따라 걸어가면 되네요. 그죠? 5년 경부선이 연결되면서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물금이란 말은 신라와 가락국 김해가 그 다음 여기서 쭉 30분 정도 걸어가면 오늘 목적지 오봉산 임경대가 있고요. 그 다음 쭉 더 길 따라 쭉 원동역까지 가면 원동매아, 원동매아로 유명해진 그곳이 있습니다. 신흥사도 있고요.
에덴밸리 리조트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룡폭포, 여기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호키스원지 양산타워가 있습니다. 홍룡폭포는 어디죠? 6번. 홍룡폭포는 이쪽에. 네,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이쪽이네, 봅시다. 이쪽. 배랑길 문화마당 조롱마을 꼭두는 서부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 서부마을 사람들이 서부마을 사람들이 직접 꾸민 거네. 조롱박 하나하나에 아트 물감을 칠했네요. 이런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이런 활동도 재밌을 것 같아. 이 조롱박. 자연. 매일마다 하루에 한 개씩 칠하는 거야. 대문이 예쁘게 있네요. 대문 하나. 자, 이렇게 만드셨네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땅에 보세요. 제비꽃. 제비꽃 아닌가? 저 꽃이 지금 따뜻해서 스팀을 여기서 먹는가 보다. 다리를 통과한다 말이네. 그러네요. 야, 이것도 일제시대 때 받는 것 같다, 그죠? 어? 아이가. 와우. 영화사로 가는 길입니다. 영화사. 이야만 넣을 수 있습니다. 영화사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에너지 보충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 영화사가. 여기 영화사가. 가깝네, 그러면. 닿네? 생각보다는 가깝네. 다행이다. 아우, 여기.
일제 강점기에 강풍에 이르는 전향계의 전통 양반가인 허진사 때 근무를 민족 문제와 결부시킨 김정한의 대표작이 수라도입니다. 수라도는 그러니까 문학 현장입니다. 수라도의 소설 수라도의 배경이 된 곳이 이곳이라고 하네요. 수라도가 소설이네요. 내용이 자기 손을 빌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도사 말사이네요. 맛있는 간식 컵누들을 먹어보겠습니다. 임경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경대. 아, 이제 50m 남았습니다. 여기서 800m라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800m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한반도 지도를 닮은 낙동강을 보며 통일과 자신의 꿈을 기원해보세요. 자, 한반도 지도 모양입니다.
버스가 너무 시간이 길어서 할 수 없이 걸어왔어요. 하지만 내려오는 건 아주 소홀합니다.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었지만 820m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은 국토 종두 자전거 국토 종두길입니다. 쭉 달려요. 자, 달려 보겠습니다. 달려. 물금 스테이션. 여기는 물금 스테이션입니다. 저 다리 안 건너봤나? 5번 옆에 바로 4번이네. 갈로.